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에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요, 개인이 아니라 자유일보의 사설인데요.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쓰셨겠죠.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제목이요, 내년 총선 북한 플러스 이석기 세력 합작 우려된다. 입니다. 우려가 현실될까봐 겁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가 북한이 될지 모르겠다. 최근 북한이 보낸 대남 지령문에서 보수 정당의 내분을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을 친윤대 비윤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라 등가 안철수 이준석계의 공천 대학살이 예상되니 제3신당을 만들어 보수 진영 내분열을 조장하라는 내용은 마치 우리 정치판을 손금보듯 들여다보는 것 같다. 북한의 대남 사업부도 내년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목줄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윤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는가? 북한은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자기 편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남북경협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갖다 준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서 포착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종혁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을 초청해 만난 사실이 있다. 이종혁은 북한의 거물이다. 이종혁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고교 남산 고중 동기다. 이동혁의 아버지가 북한의 작가 동맹 위원장을 지낸 이기영이다. 이재명의 강력한 정치적 뒷배가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이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민주당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정치를 해왔다. 이석기는 경기도 일원의 각종 이권사업을 따내면서 조직을 불려왔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의 오른팔, 최대 조직인 금속건설노조 노조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이석기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체 후 민중당과 진보당을 만들었다. 진보당의 강성희는 지금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돼 원내에 진입했다. 지금 민주당을 휘젓고 다니는 개딸들도 이석기 세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때 이석기는 민주당의 최대 세력, 민노총 최대 주주, 이게 종북정당 소유주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전체 야권이 연합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석기 세력이 단연 유리해진다. 이 같은 남조선 정세를 북한의 대남 사업부가 그냥 손 놓고 있겠는가? 내년 총선이 조선노동당 플러스 이석기 세력의 합작이 될 가능성을 지금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와, 자유일보 사설에서 일갈했는데요. 이거 우려가 아닙니다.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태까지 부정선거도 그렇고요. 북한이 계획하고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이태원 사고도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지령문 같은 걸 볼 때 북한에서 지령문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북한 지령문을 보니까 변화됐어요. 친윤 비윤 갈라치기하고 촛불을 들라 이런 지령문이 내려오거든요. 과거에는 국가시설 마비해라 사회혼란 유도하라 이런 지령문이 왔는데 최근에는 탄핵 집회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정부 비판 여론 확산하라 이런 지시가 간첩 들의 지령문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진보정당 단체 등에 직접 침투를 지시했는데 지금은 친윤 비윤 갈등을 조장하라, 보수 분열을 조장하라, 선전선동 강화를 이렇게 지시하고요. 지령문에서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한미동맹 비판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부각 시켜라. 그래서 반미 반일 선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대통령의 여당 사당마 이를 주장해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켜라. 이렇게 지령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랄게 민노총이 20년간요. 114회나 방북했습니다. 북한에. 이석기는요. 가석방 기간에도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이석기와 민노총이 지금 민주당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민노총 뭐 그건 뻔하고요. 이석기가 민노총을 장악했잖아요. 이석기의 오른팔이 민노총 위원장 양 경수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원을 받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그다음에 두루킹 같은 그런 부대를 활용하고 심지어는 소스 코드 열어서 직접 선거 조작을 해서 총선을 이기게끔 작업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는 이석기가 있고 거기와 함께 경기 동부 연합이 있고 민노총이 있고 그 위에는
북한이 지령문 내리고 조작을 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저 보수 애국 시민들이요, 광화문 나와서 발버둥을 치고 국힘당이 저렇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난리 쳐봐야 해요. 아니, 이재명이면 뭐합니까? 펌법자면 뭐예요? 펌법자면 국민들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근데 가만 놔두면이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조작을 하는데. 이석기와 북한이 조작을 하는데. 아니, 빨갱이가 됐든, 범법자가 됐든, 전과 사범이 됐든, 대장동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과반 이상 180석으로 만들고 뒤로 조작을 한다는데 감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부정선거 압박을 해야죠. 부정선거 하면 사형시킨다. 부정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렸어요. 5월 3일. 오늘이면요. 오늘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럼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요, 인원수가. 이거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 국회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거 있습니다. 선거 제도에 관한 거. 거기 들어가서 청원에 동의해줘야 돼요. 동의 절차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뽕평에서 동의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쭉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들어가서 자기가 전화번호를 KT 쓰는지 LGU 플러스 쓰는지 SK 쓰는지 그거 선택해서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인증받는 거를 문자로 받겠다고 그거 동의하면은 메시지로 옵니다. 문자로 6자리 숫자가. 그럼 그거 입력하고 동의함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디지털 시대 그 아예 구차나 어렵다. 그러면요,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돼요. 지금부터 더. 음식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도 다 디지털로 이제 주문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귀찮다고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이제 혼자서 식당 가서도 밥 못 먹어요. 손자들 끌고 식당에 가서 야, 할아버지 이거 시킬 테니까 그거 주문해라 이럴 거예요? 일일이?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라도 병원 진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었는데 병원 예약하는 거 다 디지털로 했더라고요. 다 그거 했어야 돼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그거 못하면 누구더라 해달라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이제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청원 사이트, 국회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선거제도 개선안 해야 된다는 청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부족합니다. 5만 명이 아직 안 됐어요. 몇천 명 부족해요. 여러분들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꼭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만약에 부정선거로 내년 총선 진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 청원 동의 안 한 분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도 개선했으면 부정선거 막았을 수 있는데 내가 동의 안 하는 바람에 5만 명이 안 돼서 부정선거로 민주당 180석 줘서 졌다. 당신들 책임이에요. 누구? 청원에 동의 안 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저도 했어요. 저도. 쉬워요.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 12시가 마감 아닐 거예요. 근무시간 6시 마감일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는 순간 빨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이석기가 움직이고 북한이 움직이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제도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